1981년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2년 이내에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해보자. 그 당시 중국어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 서양인이 10년 이상 공부해도 결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6개월 만에 중국어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국어처럼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렸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범한 성인이 새로운 언어를 빠르고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을 15년에서 20년 동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을 통해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성인이든 외국어를 6개월 이내 유창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미쳤다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섯 가지 원칙과 일곱 가지 실천 방법을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자신과 관련이 있는 내용에 집중하라. 당신이 숲속을 걷고 있는데 나무 위에 작은 표시를 본다면 주목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50m를 더 가서 동물 발자국을 본다면 당신은 그것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이때 그냥 지나친다 할지라도 50m를 더 갔을 때 실제 곰을 본다면 이 시점에서는 확실히 주의를 집중하겠죠. 여러분은 방금 나무 위에 작은 표시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것은 곰과 연관성이 있죠. 생존과 관련된 정보는 어떤 정보든 간에 주목하게 될 것이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개인적 목표와 연관이 있다면 역시 주목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연관이 있으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 언어학습의 첫 번째 법칙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내용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 외국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라. 언어학습의 두 번째 원칙은 여러분의 언어를 도구로 사용해 첫날부터 즉시 소통하는 겁니다. 몇 년 전 제 동료는 9개월 동안 야간학교에 다니며 중국어를 배웠지만 중국어 자판을 능숙하게 다루지는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8시간 안에 중국어로 된 훈련 교본을 전달해야만 했죠. 그 일을 맡고서야 그는 중국어 자판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과 관련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통하기 위해 그녀는 자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도구를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라.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둘째 주에 밤새 기차 안에 있었는데 8시간 동안 식사칸에 앉아서 열차 경비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밤새 중국어로 수다를 떨었죠. 그는 그림을 그려가며 그리고 손과 표정으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서 저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정말 멋진 일은 2주 후에 제 주위 사람들이 중국어로 말할 때 제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는데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밤새 기차 안에서 언어를 흡수했던 겁니다. 언어학습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법칙, 지식이 아닌 몸으로 훈련하라. 대만의 한 여성은 영어를 잘해서 졸업할 때까지 A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그녀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청각장애인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영어 귀머거리였죠. 우리 두뇌에 있는 여과장치는 친숙한 것을 걸러서 들여보내고 친숙하지 않은 소리는 걸러서 내보냅니다. 문법책만 읽으며 공부하지 말고 직접 원어민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서 그들의 말을 따라해보세요. 듣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섯 번째 법칙,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라. 슬픔, 분노, 걱정 또는 화를 내면 무언가를 배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뻐하고 느긋하고 무언가에 깊은 호기심을 가진다면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호한 것에 대해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단어를 100% 이해해야 하는 성격이라면 그 사람은 미쳐버릴 겁니다.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이해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외국어를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섯 가지 원칙과 함께 일곱 가지 실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실천 방법, 많이 들어라. 저는 이것을 두뇌 담극이라고 합니다. 학습하는 언어를 엄청나게 많이 듣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상관없습니다. 말의 리듬과 반복되는 패턴을 듣고 두드러지는 부분에 귀를 기울이세요. 두 번째 실천 방법,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의미를 유추하라. 어떻게 그렇게 하죠? 단어를 모르는데요? 라고 묻겠지만 우리는 각각 몸짓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소통의 많은 부분은 몸짓입니다. 몸짓에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랭귀지를 이용해서라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 단어를 조합하라. 동사 10개, 명사 10개, 형용사 10개를 안다면 1000가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어를 조합하기 시작하세요. 언어는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완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통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번째 실천 방법, 핵심에 집중하라. 어떤 언어든 간에 1000개의 단어로 일상 대화에 나오는 85%의 어휘를 다룰 수 있고 3000개의 단어로 98%의 어휘를 다룰 수 있습니다. 즉, 3000개의 단어를 알면 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언어를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도구가 될 말들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주에는 이런 것들을 말하세요. 그건 무슨 뜻이죠?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모든 표현을 배우려는 언어로 해보세요. 그 표현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거죠. 둘째 주에는 이런 것들을 말하세요. 단순한 대명사, 단순한 명사, 단순한 동사, 단순한 형용사. 나, 이것, 너, 저것, 주다, 덮다. 즉, 아기처럼 소통하는 겁니다. 셋째, 넷째 주까지는 이음말을 익히세요. 그리고, 하지만, 그러므로, 무엇무엇일지라도. 이음말은 언어를 함께 묶어주고 좀 더 복잡한 의미를 나타내게 합니다. 바로 그 시점이 당신이 그 언어로 말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 외국어 부모, 멘토를 구하라. 아이들과 부모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부모는 틀린 표현을 바로 고치지 않고 전달하는 의미의 이해에 집중하며 아이들이 아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신이 틀렸더라도 당신의 말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의 실수를 교정하려 들지 않는, 당신이 말한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피드백을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세요. 여섯 번째 실천 방법, 외국인의 얼굴 모양을 흉내내라. 근육을 올바르게 움직여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어민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관찰하면 무의식 중에 말하는 방법을 흡수하게 되죠. 일곱 번째 실천 방법, 단어를 이미지화시켜라. 대부분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 단어와 외국어 단어를 놓고 무조건 반복해서 외웁니다. 정말 비효율적이죠. 만약 불에 관해 얘기한다면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화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단어 하나를 여러 가지로 연상하여 이미지로 외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 익숙해져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틀려도 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외국어에 익숙해질 테니까요. 잊지 마세요. 다섯 가지 원칙. 첫째, 자신이 관련이 있는 내용에 집중하라. 둘째, 외국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라. 셋째,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라. 넷째, 지식이 아닌 몸으로 훈련하라. 다섯째,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라. 일곱 가지 실천 방법. 첫째, 많이 들어라. 둘째,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의미를 유추하라. 셋째, 단어를 조합하라. 넷째, 핵심에 집중하라. 다섯째, 외국어 부모, 멘토를 구하라. 여섯째, 외국인의 얼굴 모양을 흉내내라. 일곱째, 단어를 이미지화시켜라.